2시간 반째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 한 90km 정도 앞에 목포. 해남까지는 이제는 해남까지는 143km 남았고요. 예. 네. 4시 도착, 레슨은 6시. 현재는 부안 지나가고 있죠. 부안. 예. 네. 오전 10시. 네. 예. 인천에서 출발했거든요. 인천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땅끝만 이렇게 뭔지 몰라. 땅끝입니다. 땅끝. 전라북도 고창군 이렇게. 전라북도. 드디어 목포 몇 시간 달려왔죠? 알겠습니다. 10시에 출발해서 11시, 12시, 1시, 2시, 3시, 5시간. 5시간 달려와서 목포 중간에 밥도 먹고 주전부리도 하고 해서 자 목포 왔습니다. 해남까지 거리 58km 남았네요. 동네 왔고 가서 이제 숙소 잡고 좀 쉬다가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족구인들 또 만난다고 하니까 또 설레입니다. 설레네요. 해남에서도 이제 족구로 같이 그렇죠. 이렇게 공감을. 자, 5시간 반에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좌회전하면은 해남고등학교. 우와. 해남고등학교에 엄청 커요. 아니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어떻게 레슨을 신청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해남고등학교 선생님들. 네네네. 야 땅끝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가 와 엄청 좋습니다. 장기구장에다가 야 학교도 엄청 크네요. 엄청 커요. 예. 와 이거 중고등학교도 아니 해남고등학교. 그리고 뭐 기숙사 같기도 하고 에어컨도 있는 거 보니까 기숙사 같게 많네요. 대건고 형아님네 대건고 같이 비슷한 느낌인데. 예, 기숙학교. 체육 선생님처럼 보이시는 분 계시는 분. 야, 학교 체육관에 지하 주차장까지 있네요. 있고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2층. 예, 2층. 와, 학교 엄청 좋아요. 예. 와. 수업죠. 네, 좀 수업죠. 네, 좀 소리가. 이제 다음 시간 축구 레슨 시간. 네. 다음 시간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네요. 수업 시간에. 남녀공학이. 남녀공학이. 아, 남녀공학. 네. 여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굉장히 시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저희 관장이에요, 저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자. 헐. 네. 아 예. 선생님 한번 자 보여주세요. 네. 아니 다 선생님들이신 거예요? 네. 예. 아 그럼 해남에는 따로 동호회가 없어요? 해남에는 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일단 지방 아래쪽은 손 짚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아. 저희 광주나 목포만 가도 많이 손 짚으시는 분들 많은데. 높여서. 네, 자, 네, 지금 예, 예, 예. 하여튼 전라남도지만 예. 예. 배지 일단 이거 학 족구단인가요? 학교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 족구 모임 하시는 소개. 어떻게 족구 모임 동호회인지, 선생님들 모임인지, 뭐 이런 건지. 네.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 스포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족구도. 네. 스포츠인가. 네, 네, 네. 그거를 모든 분들에게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뭐 여기가 뭐 이런 체조 매트도 있고 뭐 이렇게 옆거리 아주 좋네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예, 근데 여기 다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네. 네. 아, 학교 체육 선생님 이렇게 많으세요? 네, 오. 네. 체육 선생님들. 아, 체육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그 외 선생님들. 아, 그러시구나. 아, 아, 그러시구나. 아, 우리 해남 고등학교 선생님들. 예. 네. 해남 관내. 아, 그러시구나. 아, 반갑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예. 손 방향은 넘어차기도 다 똑같아요. 열어준다. 얘를 거슬리면 안 돼. 이게 회전 반경을 거스르면 안 된다. 열어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렇게 바가 있다 치면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넘는 거 많이 하셨죠. 그렇게 가면 돼요. 맨 처음에 짚고 왼발로 오른발 두고 왼발로 여기 한 요 정도. 이 정도의 바가 있다 생각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돌면서, 이거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좀 멀리서 찍어보세요. 자, 왼발로 넘겨. 오, 넘겨. 하트트릭. 와,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은데요? 넘기고. 자, 싹 다 돕니다. 따라오세요. 자, 넘기고. 왼발로만 먼저. 그렇지, 넘기고. 와, 나이스. 자, 모서리에서 해야 돼, 모서리에서. 넘기고 갑니다. 계속 드세요. 반대로 둬야 되는데. 그래요? 조금만 쉬세요. 왼발 자리는. 왼발로 차는 거예요. 왼발로 뛰어 넘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더 높게. 그렇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왼쪽 찍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왼발을 주고 치는 게 롤링이에요. 왼발을 주고 쳐야 된다. 원, 투. 다리에 들어요. 들어서 넘겨. 이게 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우리 발등차기 있죠? 태권도 발차기에서 이렇게 차는 동작. 이 차는 동작이 오른발 주고선 그 다음에 그 동작을 취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롤링의 기본이에요. 땅! 찬바로 떨어진다. 근데 이제 저는 높이가 높죠? 높다 보니까 여유가 많아. 낮으신 분들은 어떻게 찾으냐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이것도 롤링이 많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타점이 올라오면은 여유가 많으니까 이렇게 찬바로 떨어지는 게 롤링이다. 아, 지금 체육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무용생님. 우리가 이렇게 한국 무용생님. 허벅지에 주시고 왼발 잡고 주시고 쭉 그렇지. 시선이 지금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죠. 네. 시선은 하늘을 봐야 되고 사실은 여기 있는 공을 봐야 돼. 이 시선이 고개가 돌아가니까 고개 돌아가면 뭐가 돌아가요? 어깨 돌아가죠. 어깨 돌아가면 뭐가 돌아가요? 골반 돌아가죠. 그러니까 찰떡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딱 보고 공 위 보면은 여기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시선 하늘 보고 차주고 이렇게 떨어져요. 예. 네. 그래야 공을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조금 더 동작 빨리 가죠. 그렇지, 이제 맞춰야 돼. 시간이 없다. 왼발 타고 발등 차기. 아, 왼발. 안 보면 안 돼. 그렇지, 나이스. 아주 좋아요.
멈춰 있는데 못 맞히잖아. 오, 오, 좋아요. 자, 그렇지. 오케이, 공부고. 봐봐. 이제 다음 단계인데 보세요. 여기서 이 딜레이라고 해요. 딜레이. 딜레이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이 두 번째 분이 두 번째 선생님이 가장 잘해. 근데 너무 딜레이가 많아요. 이거 봐요. 근데 딜레이가 많은 건 좋아. 왜? 줄일 수가 있거든. 근데 딜레이가 없으면 줄일 수가 없어. 이거 봐요. 그죠? 이 딜레이는 왜 필요하냐? 얘를 세게 임팩트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첫 번째, 딜레이가 있어야 꼬임이 생겨. 꼬임이 생겨서 이렇게 세게 임팩트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공은 움직이잖아요. 이 딜레이로 공의 타이밍을 맞추는 거야. 공이 좀 낮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 낮았네. 공이 좀 높아서 내려올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딜레이를 조금씩 주면서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아까 몇 분은 너무 많이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왼발을 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왼발을 줘야 돼. 근데 지금 이게 무서우니까 이렇게 되면 골반이 벌써부터 다치죠. 다치면은 찰 수가 없어. 그래서 약간 느낌이 웃는 느낌으로 쑥 쑥다가 바나나 이렇게 번만 하면 잡아주세요 여러분. 이쪽에서 보시고. 자, 우리 다음 단계. 잠깐 여기 이로 진도 나가야 되니까 네, 보시고. 어차피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손과장 15만 번 할 수 있어요? 네. 롤링 요거 단계. 몇 번 돌아가야 돼. 손과장 몸 풀기. 롤링 전도사. 자, 한번 돕니다 빨리. 3일만에 롤링 시작해서 합니다. 네. 자. 한 바퀴 더 돌아요. 네. 한 바퀴 더. 오케이. 한 바퀴 더 돌아요. 그렇지. 시선 처리하고. 오케이. 이 지금 이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모범생 회원님이시고 손관장님이시고 이 그 테이블 롤링의 롤링 연습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다음 단계를 좀 설명드리면은, 자, 다음 단계. 네. 이거보다 좀 더 이제 낮아졌어. 네. 높이를 하나씩 낮춰가면서 하면은 왼발을 들고, 오케이. 약간 좀 눕는, 그리고 오른팔을 좀 잡아주시는 느낌.